대부분의 경우 일시적이지만 만약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중이염이나 청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9월 9일은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가 정한 귀의 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귀 먹먹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 속에 뭐가 차있는 듯한 먹먹한 귀, 즉 귀 먹먹함의 원인은 대부분 이관기능장애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저음역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을 느끼게 되므로 다양한 이관기능장애와 난청 발생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여 해결하는 것이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저음역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적절한 약물치료,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 제제나 이뇨제 등을 조기 사용해야 되므로 빠른 진단이 중요합니다. 이관기능장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기능장애란 이관은 코 뒤편과 귀를 연결하는 부위로 고막 안쪽 공간인 중이와 고막 바깥쪽의 압력 차이를 조절해주고 중이 내의 정화, 보호, 환기 등에 기여하는 기관입니다. 이관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귀가 먹먹한 느낌이나 본인 목소리, 숨소리가 울려 들리는 느낌, 이명 등의 증상을 호소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일시적이지만 만약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중이염이나 청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귀 내시경, 청력 검사 및 이관 기능 검사 등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관 기능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관은 자율적으로 열림과 닫힘이 조절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이관의 닫힘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를 이관 개방증이라고 합니다. 이관의 비정상적인 구조나 이관 주변 근육의 이상 혹은 급격한 체중 감소 및 출산, 방사선 치료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닫혀 있어야 하는 이관이 지속적으로 열려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이관의 열림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이관 폐색이라고 하는데요. 이관의 입구를 막고 있는 아데노이드가 크거나 코 뒤편의 종양, 비인강암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양이 있거나 혹은 구계열, 언창이라고 하죠. 구계열 또는 상기도 바이러스 감염, 만성 축농증, 알레르기 비염, 흡연 등에 의해서도 이관이 열려야 할 때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관 기능 장애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폐쇄성 이관 기능 장애의 경우에는 코를 세척한다거나 비강 내 분무제를 사용하고 중이내 환기관 삽입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그럼에도 증상 호전이 없거나 이관 기능 장애로 인해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예를 들면 유착성 중이염이나 만성 중이염 등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직업적 노출 등으로 반복되는 이관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관 풍선 확장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관 풍선 확장술은 국소 마취 또는 전신 마취 하에 길이 20mm 정도 되는 풍선 카세트를 비강, 코를 통해서 이관 내로 삽입한 후에 팽창시켜서 환자의 좁아진 이관을 확장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이관 개방증의 경우에는 증상이 있을 때 고개를 아래로 숙이거나 몸을 앞쪽으로 기울여주면 증상이 완화가 되고 충분히 물을 많이 마셔 탈수가 되지 않도록 하며 최근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었다면 체중 회복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경우에는 이관 입구 부위를 좁게 해주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 이번 시간에는 귀 먹먹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